일단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네.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 직업이 배우예요. 아니. 그 내가 맞춰야 되는데. 아, 그래요. 다 얘기하시네요. 네. 그래서 배우라서. 특수한 직업이긴 한데. 네. 이제 SNS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SNS 이제 메시지를 여러 사람한테 이제 받아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장문에 정성스럽게 쓴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그냥 뭐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뭐 프로필도 보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외모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외모가? 네. 여자가? 네. 네. 근데 일단 좀 멀리 사시는 분 같기도 했고, 근데 우연찮게 뭐 동생들이랑 완도 쪽으로 이제 낚시를 가게 됐는데, 그분이 제가 올린 SNS를 보고 자기가 이제 해남 쪽에 거주를 하니까 너꼭 뵙고 싶다 그래서 완도까지 찾아오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사진만 찍고 그냥 보내기는 좀 그렇고,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밥이나 좀 대접하고 뭐 그러고 이제 보내드리자.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식사 자리하고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번호도 이제 교환하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서울에 올라오고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와서 그분이 서울로 오게 됐어요.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술자리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관계를 갖게 된 거죠. 근데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이가 있는 유부녀다 라고. 그리고 아, 다 관계를 맺었는데. 네. 그리고 그 후에 저한테 약간 스폰을 해줄 테니 자기와 이제 만날 수 있겠냐 가끔씩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이 좀 되고 직업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좀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도 있고 사람 만날 기회가 좀 적으니까 외로운 것도 있고.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건데, 여자 보기가 없어. 최근에도 그런 것 같아요. 최근에도 최근인데, 원래도 팔자에 여자덕이 없어. 원래도 팔자에 여자덕이 적고, 여자의 덕이, 좋은 여자 못 만나. 좋은 여자 만나기 힘들어. 그 만나보면 여자들이 다 이상하고, 처음에 외모 보고, 조금 만나다 보면 이상해. 여자들이. 성격이 이상하든지, 좀 똘끼들이 있든지, 조금 그런 것 같아. 그리고, 우리 김씨의 아빠, 아저씨는 이런 팔자에 인덕이 별로 없어요. 이 여자 덕뿐만이 아니라, 전체적인 사주에 인덕이 조금 부족하고, 인덕이 조금 부족하고, 본인이, 왜 자꾸 동자가 나오지? 잠깐만요. 미안해요. 팔자에 인덕이 조금 적고, 직성은 여자 사주예요. 여자 직성이 많아서 이렇게 늠름하고 남자답고 이런 모습은 그런데, 여자의 직성이 많아서 어떤 때는 쓸데없이 진지하기도 하고, 본인이 좀 그래요. 그리고 또 조심성이 많아서 함부로 누굴 사귀거나 함부로 다가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, 본인은 좀 너무 진지한 편이고, 이게 처덕이 없고 여자덕이 없고
배우자의 운이 본인이 여자의 덕이 적다 보니까 좋은 여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. 근데 지금 이 여자도 나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제 생각이 많고 이 여자 전에도 여자들이 있었죠, 좀. 네. 어? 여자들이 있으면 만나면 그 만남과 동시에 헤어짐이 그렇게 좋지 않죠? 거의 끝맺음은 다 좋지 않았죠. 어. 이게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여자복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어? 그 원인이 거의 99%야. 어? 그리고 지금 그 여자도 들어보니까 본인을 뭐 갖고 놀라고 하거나 뭐 나한테 장난을 치거나 그런 걸로 보이진 않아요. 어? 그런 걸로 보이진 않는데 그 여자는 그러면 본인을 유부녀고 어?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지금 하는 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. 네, 그렇죠. 어? 근데 나는 본인은 그게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. 네, 없지 않아 좀 마음이 큽니다. 근데 안 된대. 왜냐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조금 4주가 시작이 어렵거든요. 4주에 보면 본인이 처음에 시작이 조금 곤곤하고 어렵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본인이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 조금 지금도 좀 답답함이 있잖아요. 어? 지금도 조금 답답함이 있지만 운이 좋거든요. 내가 좋은 운이 따를 때 지금 자꾸 사가 끼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인이 여자를 조금 멀리 해야 돼요. 어? 그리고 또 이 여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승승장구 할 때인데 한참 이제 올라가는 차를 타려고 하는데 또 사가 끼는 거나 마찬가지야. 그리고 본인이 이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구설수가 나면 어떡할 거야?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난 절대 안전하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조금 잘 될만 하니까 조금 잘 될만 하니까 사가 끼는 거예요. 인간의 사가.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대. 내가 자꾸 우리 애기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거든요. 여기서 본인이 중심 잡지 못하면 또 미끄럼틀 타고 내려간대. 또 내리막으로. 정신 차려. 자꾸 여자 만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3년 동안은 본인이 지금 자꾸 좋은 소리가 자꾸 나거든요. 어떤 작품을 통해서 내가 연락을 오던지 뭐 이렇게 계약을 하던지 출연해달라고 뭐 그런 제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확 죽어갖고 내리막 타갖고 또 몇 년 힘들면 이제 길도 없어. 일욕심은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있죠. 일욕심은 있는데 만나는 여자마다 제대로 된 여자가 없어. 지금처럼 마음이 똑바르면 유부녀고 어? 그렇잖아. 그럼 처음부터 그걸 말을 했었어야지.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잖아. 숨긴 거잖아. 어? 다 볼 일 다 끝나고 얘기한 거잖아. 지금 나는 본인은 그렇잖아. 처음에는 좀 뒤통수 맞았다는 어떤 느낌도 좀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. 어? 근데 당분간은 여자를 멀리 해야 되고 작년 올해는 재수가 없어서 그나마 여자복도 없지만은 더 붙는 여자마다 다 이상한 사람들만 붙어. 한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어.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고 일소리도 이제 조금 11월달 12월달부터 좋은 소리가 조금 나기 시작하고 어떤 작품을 내년에는 운이 좋아요. 어? 내년에는 운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가라앉아야 돼. 그리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발목 잡혀서 그 여자 집착이 있어. 그 여자 집착이 있어서 외로운 사람이야. 외로운 사람이라서 집착할 거야. 집착해서 본인이 이제 조금 클려 그러면 발목 잡고 다 본인 스케줄에 대해서 다 은원공론 해야 되고 동으로도 못 가고 남으로도 못 가고 서로도 못 가고 북으로도 못 가게 하고 이것저것 다 발목 잡아서 할 사람이야. 지금 대중에서 본인이 구설수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더 무서워.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? 일단 멀리 좀 해야 돼. 당분간 여자를 멀리 해야 돼. 당분간 여자를 멀리 하고 당분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. 그래야지 본인이
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. 한 2, 3년.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말고 여자를 만나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데 한 2, 3년은 내가 여자를 만나는 운과 내가 올라가는 지금 성공운이 있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직업적으로 뭐 승진을 하든지 근데 지금 하시는 직업은 승진은 아니잖아. 어쨌든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. 많은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떠야 되는 거잖아. 근데 그런 운이 있는데 이 운을 연애운으로 바꾸면 말짱 도루묵이야. 연애만 하다가 직업적으로 안정이 못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. 안 그래요? 그렇게 하세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너무 외로운 사주거든요. 근데 지금은 본인이 조금 여자 만나는 것도 겁도 날 것 같아. 아무래도 여자 만나는 것도 45살 그 정도 돼야 돼. 45살.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경이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조금 소심한 구석이 있고요. 그래서 여자 직성이라고 하는 거거든. 조금 남자친구는 어떤 때는 꼼꼼하고 성격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.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함부로 막 움직이고 결정하고 욱하는 성격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.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. 예민한 사람하고 이거 사람을 잘 맺지 말아야 되는 게 본인은 사람을 맺으면 또 그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.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. 어디서 소개도 받지도 말고 누가 뭐 대시를 해도 다 끊어버려. 올해는 들어오는 여자도 제정신인 여자가 안 들어오지만 들어오는 여자가 제정신이라도 내 하는 일과 바꿔야 되는 그런 운기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결혼은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결혼해. 근데 지금 만나는 여자들은 다 결혼할 여자도 아니고 나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들이야.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 원래는 내가 다 점을 맞춰야 되는데 나 자꾸 왜 이렇게 동자가 나오지? 내가 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잘 될 거야. 내년에는 조금 하여튼 이름이 지금 보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싶겠지만 앞으로 배우로 조금 이름이 많이 날 일이 있어요. 지금은 좀 모든 걸 조심하세요. 그리고 요새는 과거의 일도 막 다 문제 삼아갖고 다 구설수가 나잖아.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조심해야지. 아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.